유수야. 나 너 가질 거야. 나 너 뺏을 거야. 이제 너 아무한테도 안 보내. 다시 한번 말해줘. 아무한테도 안 보낸다고. 너 가질 거라고. 너 미쳤어. 놔. 이거 안 놔? 그래 못 놔. 삼촌 망가뜨리고 너 가질 때까지 이 손 절대 못 놔. 왔어요? 옷이 왜 이래? 나 다림질을 하다가요. 수혁이 와 있어요. 왔어? 너 어쩐 일이냐? 편할 때 그랬잖아. 오늘 시간이 나서. 차 한잔 마시고 가도 되지. 그걸 말이라고 하냐? 이거 제가 실수로 깼어요. 미안해요. 뭐가? 괜찮아. 손 다쳐. 내가 나중에 할게. 태영아. 나 차 안 주니? 잠깐만요. 얼굴이 왜 그래?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? 대한은행에서 갑자기 자금을 제이모터스 쪽으로 돌렸어. 아무래도 이상해.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. 그래?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 다 의심스럽네. 의심보다 확신이 필요한데. 윤수혁, 너 똑바로 들어. 너 친구로서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조카로서도 좋아해. 그 두 가지 아니었으면 너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아픈 감정 없었을 거야. 나한테 넌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한기주란 사람과 함께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봐야 될 사람이니까. 그치만 더 이상은 안 돼. 나도 삼촌도 네 맘대로 되지 않아. 두고 봐야 알지. 아니, 안 봐도 알아. 너만 다쳐. 그러니까 결정해. 친구라도 하나 가질래? 아니면 원수 될래? 친구 필요 없어. 가질 수 없으면 버리는 게 나아. 근데 알아도 나 쉽게 버리지 않아. 버리기 전에 가지려고 100번쯤 노력할 거야. 그거 집착이야. 나한텐 사랑이야. 아니야. 상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? 누가 그래? 왜 사랑이 아니야? 이렇게 아픈데,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, 미칠 것만 같은데 왜 사랑이 아니냐고! 그대 잠시 쉬어가도 돼요. 그대 미련 없다고 했잖아. 거기서 멈추겠다고 했잖아. 옛날에 그 쿨한 윤수혁 어디 갔니? 사랑에 쿨한 게 있는 것 같아? 없어. 특히나 뺏긴 사랑은 구질구질하고 질척질척해. 한 번 웃으려면 열 번은 울어야 돼. 내가 지금 그렇다고. 왜 이렇게 변했니? 아무 말이나 좀 해봐. 아무 말도 할 수 없어. 하지만 사랑 하나 뺏겼으면 다 뺏긴 거 아니야? 삼촌은 사랑 하나 가졌으면 다 가진 거 아니야? 그게 엄마가 됐든 네가 됐든 넌 몰라. 그게 어떤 기분인지 사랑을 가진 넌 모른다고. 물론 삼촌도 알 리가 없지. 혼자서만 아픈 게 어떤 건지 알 리가 없어. 줄게. 자꾸 그렇게 변하지 마. 그럼 당장 나한테 와. 못하지? 그럼 억지로라도 가질 수밖에.
거기서 뭐해요? 첫날부터 지각할까봐 모시러 왔지. 왜? 내가 너무 감동시켰나? 나 좀 안아줄래요? 어젯밤이 너무 길어서 얼굴 언제 보나 회사 가면 보겠지. 그래도 너무 멀다 그런 생각하면서 나왔는데. 이거 왜 이래 아침부터. 동네 사람들이 흉봐 얼레리 꼬레리 한다고. 아니 얼레리 꼬레리 좀 하면 어때요 우리 사이에. 가요. 우리 이러니까 꼭 맞벌이고 묵다. 그래 열심히 일해서 꼭 잘 먹고 잘 살자. 주택 청약 보금도 들고 가게 부서서 검사 맞고 콩나물 값은 꼭 깎고. 아유 한 사장 짠돌이 짠돌이. 아유 나 짠돌이? 왜 짠순이? 근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어? 표정이 좋지 않아서 걱정했어? 아니에요. 근데 어제 한 사장도 좀 안 좋아 보이던데 왜요?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요? 뭐 문제 없는 날 있나? 뭐야 이건 근데? 아 이거? 아버님 뇌물. 나 점점 비굴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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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꿋꿋하게. 우리 애 짠순이. 짠돌이? 다 짠순이. 두 사람 다 흥분해서 큰 소리가 오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지경이었습니다. 어떻게 계속 지켜볼까요? 나 보는 거 불편할 텐데 일부러 온 이유가 뭐야? 그래 못 놔! 삼촌 망가뜨리고 너 가질 때까지 이 손 절대 못 놔! 농땡이! 첫날부터 뭐하나 이거 농땡이. 아, 왔어요? 아니 누가 농땡이를 부른다 그래요. 나 지금 취재 갔다 오는 길이구먼. 분명해? 예 사장님. 알았어 믿어줘. 자 선물 장미꽃. 고마워요. 어? 이거 정말 장미향 난다. 와 냄새 좋다. 이게 무슨 냄새야? 나한테 무슨 냄새 나요? 아, 나는 이 냄새가 더 좋은데? 아, 근데 향수도 안 뿌렸는데 아, 왜 그래? 냄새 좋다. 어, 승준아 은행장 약속 잡았어? 알았어, 정훈의 차 대기시켜. 도대체 데이트할 틈을 안 주네. 나는 전쟁하러 가니까 농땡이 피지 말고 일해 일. 날도 더운데 여기 앉아있으면 머리 다 빠져. 알았어? 대머리 돼. 네. 가요. 한 사장님. 아자라고요. 아자. 아자. 아자 농땡이. 당신 때문에 웃어요. 당신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. 한 사장, 내 사랑. 나 같으면 죽어도 그렇게 못할 텐데. 아니 어떻게 견디나 몰라? 그러니까 재벌 잡아서 약혼까지 했지. 그게 어디 보통이겠어? 하긴 그 깡은 보통 깡이고 머리 보통 머리겠니? 분명 먼저 꼬셔서 넘어갔을 거야.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. 착한 여자예요. 전쟁 중에 어디 다투는데요? 머리? 아니면 가슴? 생각 안 나. 얼굴 보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. 똥땡이. 첫 출근 소감은 어떤가? 왜 너 농땡이래?
나야 뭐 무조건 좋죠. 한 사장이랑 같이 있으니까. 저 여자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? 넘어져. 안 넘어져요. 왜?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니까 아마 잡아줄 거예요. 사랑하니까 넘어져. 왜냐하면 넘어져야 자전거를 배우니까. 말도 안 돼. 내기 할래요? 네? 오케이. 그럼 지고 나서 1핑계 내기 없게요? 뭐 내기? 이긴 사람 소원 세 가지 들어주기. 오케이. 오케이. 넘어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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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졌다! 말도 안 돼. 내일 아닐 거야. 내가 이겼어. 쓸 거야. 삼촌일 거야. 웃기지 마. 넘어졌어. 뭐 하기였지 근데? 세 가지 소원. 세 가지 소원 잠깐만. 들어주기. 그 대신 3시일 동안 얘기하기. 오케이? 아, 그러게 어딨어. 그러게 하나, 어딨어. 둘. 정말 이게 소원이에요? 3시일 동안 얘기하려면. 아 그래도 그렇지. 후회하기 없게요? 뭐 어떻게 다 얘기해버렸는데. 한 가지 소원 벌써 얘기한 거예요? 아니 뭐 이런 소원이 다 있어. 불러봐요. 아 이거 왜 얘기가지고. 나는 지지 자동차의 사장 안녕하십니까. 나는 지지 자동차의 사장 한기주입니다. 아유 간다.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. 아이 괜히 소원 하나 날렸네. 아이. 그럼 하나 소원 지나간 거예요. 오케이. 자 그러면 두 개 남았어요. 두 번째 소원 하나 둘. 나가.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. 진짜예요? 응 얼른. 뭐 아니 얼마든지요. 뭐 이런 소원이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겠네. 하나 남았어요. 마지막 소원은 뭔데요? 그거 다 먹고 자고 가라. 자고 가라고. 같은 말 두 번씩 시키지 말고. 케이크 먹고 자고 가는 몇 번째 여잔데요? 아마 두 번째 여잘걸? 아니 나는 싫은데. 이럴 줄 알았죠? 제가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? 말 나온 김에 얼른 냉큼 자고 가요 저. 말 바꾸기 없게요. 아싸. 왜? 가끔은 여자도 남자한테 든든한 어깨 빌려줄 수 있어요. 응? 힘들어 보여서요. 내가 어깨 빌려줄까요? 차라리 배를 빌려줘라. 배가 나요? 인간의 고뇌와 환희 그리고 극복. 전 정말 이 그림에 감명받았어요. 한 사장님, 책상 위가 왠지 허전하다 했죠? 고백할 게 있는데요. 리모컨을 잃어버렸어요.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. 와, 이렇게 멋진 송별회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웃게 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를 웃게 할 차례입니다. 지친 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지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들려요. 내 곁에서 떠나버렸던 그립던 사랑의 노래 들려와 내 마음은 떨려요. 이제는 울지 않을래. 이별은 너무 아파요. 다시 떠난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. 이어가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. 슬픈 밀려드는 그리움.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정말 귀여운 여자야, 그치?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. 잘 지냈어? 그럼. 누구처럼 연애는 못하지만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중이거든. 애써서 행복해지면 그게 행복인가? 차라리 누구하고 연애를 하지. 당신 잊으면, 당신 완전히 잊으면 그때 하려고. 노래 잘 들었어. 근데 무슨 노래를 그렇게 못 부르나? 내가 보기에는 뭐 한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구만. 아니 근데 언제까지 한 사장 한 사장 할 거야? 아니 그럼 뭐라고 불러요? 나이도 한참 어리고 조그만 게 오빠라 그래. 네? 아우 닭살 느낌. 예. 오빠. 하지 마. 아니 하려놓고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? 해볼래요. 오빠, 오빠. 이상해, 하지 마. 아니 왜 못하게 하는 오빠. 그거요. 그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선물인 거 알아요? 뭐가? 오빠의 그 사진 보여줄게. 난 다이아몬드 한 트럭보다 그게 더 좋더라. 그러니까 힘내라는 얘기지? 네, 오빠. 알았어. 먼저 가요, 오빠. 나한테도 그렇게 웃어주라. 한 번만 웃어주라. 그럼 나 멈출게. 태웅아, 나 너무 많이 갔다. 더 멀리 가기 전에 태웅아, 다시 멈춰주라. 여기서 뭐 해? 여기서 뭐 하냐고? 할 말이 좀 있어서. 태웅아, 나 너랑 할 얘기 없어. 우리 집에 있는 거 불편하니까
그만 가줄래? 이게 뭔지 알아? 이 CD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? 관심 없어. 관심 없다고. 그러니까 가라고. 나 너 보는 거 힘들어. 나도 힘들어서 그래.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.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. 부탁이야. 나 좀 멈춰주라. 어? 가까이 오지 마. 가라는 말 못 들었니? 난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. 그러니까 제발 가. 지키고 싶지 않은 약속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켜야 될 것 같다. 갈게. 널 알잖아. 사랑한 사람도 한 번만 웃어주지 그랬니? 그랬으면 적당한 때를 봐서 말해. 네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담보로 걸어라 이 말이야. 사람을 보고 그러고 가는 법이 어딨어요? 내가 유령이에요? 투명인간이에요? 한기주 씨 눈에 강태형밖에 안 보이는 거 알아요. 그래도 이거 너무하잖아요. 뭐 좀 미안하지만 너무할 것까지는 없지. 좀 앉죠. 앉아서 얘기해요. 바쁘니까 이만 내려갈게. 자금이요.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별 쓸데없는 참견을 다 하네.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해보면 어때요? 아버지 발 넓으세요. 기주 씨가 도와달라 그러면 열리 제쳐두고 그 일 먼저 해결해 주실 거예요. 왜? 우리 약혼했잖아요. 이게 내 약혼 반지야. 알아듣겠어? 이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약혼 반지라고.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지겹지 않나? 아니 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여? 일 안 할 거야? 왜? 무슨 안 좋은 일 있어? 안 좋은 일은 네가 있는 거 같은데. 무슨 소리야. 나 그런 거 없어. 너 때문에 형제 사이 가관이잖아. 안 그래? 형제 사이라니. 누구 얘기하는 거야? 한기주하고 윤수혁. 형제라고. 닮지 않았디? 너 더위 먹었냐? 왜 그래? 그 집 족보 따져줘? 한기주하고 윤수혁 서로 아버지가 다른 형제라고. 한기애는 한기주의 17살짜리 미혼모였고 한 회장은 남의 눈 무서워 외손자를 아들로 만든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. 너 소설 쓰냐? 이제 없는 말까지 막 지어내고? 그럼 어떻게 한기주와 내가 약혼할 수 있었겠니? 왜 회장님 댁에서 한낱 지역구 국회의원 딸을, 그것도 밖에서 낳은 딸을 며느리로 받겠다고 하겠냐고. 너네 집 딴따라라는 소리 안 하시디? 따지고 보면 우리 집도 그런데 왜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겠니? 그러게.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명해봐. 우리 아버지가 그걸 빌미로 회장님과 거래를 하고 날 밀어넣은 거야. 나야 좋았지. 한기주 근사하잖아. 돈도 많고. 거래가 됐겠지.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. 약혼 아니라 GD자동차 절반을 뚝 떼어달라 그래도 줬을걸? 아니야. 난 못 믿어. 나 기주 씨한테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. 당연하지. 어차피 당사자도 모르니까. 이런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더군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바닥에서는 디자인은 자기 애인보다도 더 꽁꽁 숨겨두는 법입니다. 하지만 전 이례적으로 오늘 그 디자인을 공개할까 합니다. 일단 디자인을 보신 후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모터스의 야심작 차세대 세단 A5를 소개합니다.
비밀을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? 파혼하라고. 뭐? 파혼해. 안 그럼 다 불어버릴 테니까.